자, 국힘의 의총이 막 끝났습니다. 지금 한동훈 대표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가 내각의 총사퇴, 두 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구,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.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이 모아졌고요.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. 예, 됐죠? 이게 오늘 뭐 그러니까 상황을 총합해서 말씀을 드려요.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 적용을 하겠다면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거는 저기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저희들 또 의총을 할 겁니다. 민주당의 그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표님 하나만 더 주고겠습니다. 전 사이에 의원님들 장사 가는 것과 공천 가는 것 사이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. 어떻게 정치상을 파악하고 계시는지.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